됐고 소고기다. 그다음에 같이 까서 소금을 냉채에 곁들일 제대로 하시네. 아이고 잘하신다. 많이 해보셨나 봐요. 섬세하십니다. 갈질 좀 할 줄 알지 내가. 네. 그냥 한두 해가 아니라 이건 정말. 아니 우리야 옛날에 그랬죠. 아. 옛날에 초등학교 때. 아 칼질이 다르시다 이거. 아. 장바리 냉채네. 어. 어 근데 여자분보다 포잘한 거네. 저 셰프님들이 저렇게 떨거든요. 핫 자르는 거 다지는 거보다 저렇게 잘하신다. 다진파 다진 마늘. 해파리 냉채 소스. 식초를 넣고 그다음에 설탕. 나와요? 내가 매실을 가져왔어. 매실초. 됐어. 해파리 버섯 됐네. 근데 손이 되게 빠르네요. 그렇죠?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시죠? 그러니까. 진짜로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에요? 해보셨어.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지. 야, 겨자처럼 겨자로 하는 거. 잘한다. 우와. 너무 즉스럽게. 네. 너무 즉스럽게. 제가 아까 말하실 때. 순발력이 보통 아니죠. 오. 뭘 먼저 하냐 하면은 유산소. 유산소. 다진 고기. 삼촌 저 옆에 기름. 기름 너무 너무 안 튀겨 좀. 아니 기름이 돼야지 내가 음식 맛이 나지. 아 튀는 거 다 내가. 뭐냐? 이사. 어? 아, 아 양지 육수를 쓰시는구나. 양지. 죽순 전복. 자, 잘하시네. 여기. 갈분가루 좀 타서 녹말가루 빨리 하시네. 이 골목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. 나 이 진짜 녹말가루 이거 할 때는 못하는 거 없어. 아 저렇게 잘 하시면 좋을 거야. 자주 하시는가 봐요. 그리고 저렇게 잘 하시지. 남자들도 저렇게 요리 잘하면 좋아. 그렇죠. 요즘엔 대세야. 대세야. 이래가지고 참기름만 참기름 딱 되면 끄고 끝. 유산소를 끝. 국자 주세요. 아 호흡이 딱딱 맞습니다. 야야. 어우야.